생활 속 알찬 정보만 쏙쏙 골라 전해드리는 오늘의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최근 주거래 은행을 손쉽게 바꿀 수 있는 계좌 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의 이용객들은 여전히 이용법을 몰라서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계좌 이동제 이용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먼저 계좌 이동제란 은행 고객이 주거래 예금 계좌를 타 은행으로 옮기는 경우 기존 계좌에 등록돼 있던 자동이체 거래를 자동으로 새로운 계좌로 옮겨주는 제도를 말하는데요. 지난해 7월 이 계좌 이동제가 도입이 되면서 본인 명의의 예금 계좌에 등록되어 있는 자동이체를 한 번에 조회를 하고 필요시 조회한 정보에 대해 해지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지난해 10월부터 계좌 변경 서비스도 제공했는데요. 하지만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이뤄졌기 때문에 주 거래 계좌를 이동하는 실질적인 계좌 이동제 효과는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서비스가 확대되고 제한되는 점도 좀 많다 보니까 계좌 이동제를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혼란스러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과거에는 인터넷 페이인포를 통해서만 계좌를 이동할 수 있었지만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되면서 은행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과거 인터넷을 사용할지 모르는 고령자나 로그인하는 데 필요한 공인인증서가 없는 분들도 이제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 이동제를 신청하면 됩니다. 신청 방법 또한 간편한데요. 과정은 통장 개설과 비슷합니다.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 이동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됩니다. 계좌 이동제 이용 방법에 대해 알았다면 이제는 그 범위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이번에 도입된 3단계 서비스는 어디까지 계좌 이동이 가능해진 걸까요? 기존에는 통신비, 보험료, 렌탈비, 아파트 관리비, 가스 사용료와 같은 자동 납부에 대한 계좌 이동이 가능했지만 3차 서비스부터는 적금, 월세, 부모님 용돈, 동창회비 등과 같은 자동 송금과 자동 이체 서비스를 조회, 해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은 지방세나 공과금, 또 리스료나 정수기 렌탈비 같은 것들은 계좌 이동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계좌 이동 대상 범위를 늘려갈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가까운 은행에 가셔서 계좌 이동제 간편하게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생활정보였습니다.